맛있다. 이나 앉아. 저기 테이블 있는데. 왕은 앉아서 먹기 때문에. 주상정. 잘 드시네. 한번 웃으셔야죠. 오늘도 잘했다. 맛있는데? 어우, 잘 드시네. 맛있게 드신다. 집에서 이렇게 요리해서 차려주는 사람이 뭐 많지 않지 뭐.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? 그래, 고마워. 아, 저런 사람이에요. 이게 사랑한다는 애정 표현인 거예요. 아. 엄마가 해준 것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요? 오뎅. 아이고. 너무 좋아. 근데 아까 내가 된장을 더 넣어가지고 짜? 언제 넣었어요? 좀 싱거운 것 같다고. 왜 그랬어요? 된장. 이건 뭔데? 어. 오, 이거 많이 넣었어. 넣을 줄 몰랐어요. 오, 많이 넣었어요. 그냥 해준들 먹으면 되지, 그치? 요리 잘해요. 요리 잘해요. 갑자기? 아니, 갑자기요? 아니, 우리가 뭐 정식 인터뷰를 요구한 것도 아닌데. 제가 묻지도 않아요, 이게. 원래 촬영을 이렇게 하나? 혼자 이렇게, 혼자 막 말하면서 이렇게? 오빠랑 두고 말하잖아. 이나랑 셋이.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없고 이나가 없으면 혼자 막 얘기하는 거 먹으면서 막, 어, 맛있다 이러면서? 이건 좀 짜네, 이러면서? 아니, 말을 안 할 순 없잖아. 말을 안 할 순 없는데 혼자 있어. 그러면 혼자 이렇게 차려가지고 사진 찍고 혼자 먹으면서 아, 어, 맛있어. 정말 몇 대를 때리시는 거예요? 그만! 1등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그 셰프님들이 우리가 요리를 해가면 거기서 아. 음식을 맛보시고 그러면 일단 1등을 하려면 어? 뭘까요? 뭐지? 일단 그 셰프님들을 찾아가서 같이 좀 식사도 하고. 안 돼요. 시계가 안 돼요. 안 되고요. 그쪽은 안 됩니다. 예, 그렇게는 안 돼요. 그렇게는 안 됩니다. 예. 아. 일단 내가 맛있게 만들어야지. 맛있어. 근데 이게 다른 사람들도 맛있어야지. 김치가 진짜 맛있어. 김치도 담그시는구나. 아, 김치도 담그시는구나. 어머, 어머, 어머. 갓김치, 파김치. 아이고, 생각이 맛있어. 아유. 아, 저 석발치 너무 맛있지, 저거. 아우. 응? 아이디어를 좀 봐봐. 와, 문자 저렇게 길게 보네요? 와, 히읗도 보네. 우리 남편 진짜 단대평인데. 와, 어, 야, 하트가 뭐야? 뭐야? 뭐지? 표현을 많이 하시네, 우리 형님이. 예. 연애할 때부터 그냥 습관처럼 지금도 분명히 카톡이 와 있겠지만 이제 뭐 잘하고 있어? 뭐 이렇게 오겠죠. 할 수 있어. 왜 다시다. 그냥 그게 습관, 그냥 서로 습관. 되게 너무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. 너무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. 나 그 얘기했잖아, 강릉 짬뽕빵 아류. 짬뽕 김밥. 짬뽕 김밥? 낙지볶음. 낙지볶음. 네, 저희 남편이 낙지볶음 진짜 좋아해요. 오빠 낙지볶음 좋아하니까 일단 빨간 맛으로 낙지볶음 하나 할 거야. 지금. 지금? 지금? 깜짝 놀랐어. 지금? 오빠가 손질 좀 해주고 가면. 오빠가 손질 좀 해주고 가면. 낙지? 살아있는 거는 제가 잘 못 만져요. 근데 되게 맛있게 드실 거죠? 그쵸. 그래서 지금 조용히 딴 거 얘기하잖아요. 뭐라 할까 봐. 해주고 가야지. 그래서 후딱 해서 밀키트로 싸줄게. 오늘? 오빠 촬영장에서 이제 밖에 밥 많이 먹으니까 식당 밥 많이 먹고 집밥 먹여주고 싶은데 낙지볶음을 또 워낙 좋아하고 오빠 촬영장에서 동료분들이랑 다 같이 먹을 수 있게. 아니 무슨 낙지를.
왔어. 오, 많이. 손이 좀 크신 것 같은데. 가보자. 이거 낙지 100인분 아니야? 100인분? 15마리. 15마리? 손 크시네요. 누나. 우와. 나 앉아 봐. 와. 살아있다, 살아있어. 오빠, 이거 손질하실 수 있을까요? 쉽지 않을 텐데. 오빠 미안해. 요리는 맛있게 해줄 테니 손질을 좀 부탁해.